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어르신쉼터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2일 의정부시 용현동에서는 어르신쉼터가 지역 봉사단체의 후원으로 축하잔치와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과 축하객들로 쉼터는 북적입니다. 앞으로 이 경로당 많이 활용하셔서 생활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잘 챙겨서 생활에 불편함 없으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의정부시는 249개의 경로당이 마을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경로당 개소집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원해줘서 정말 고맙고 저 영광스럽습니다. 지역 봉사단체인 국제자원봉사단 회원들이 준비한 잔치상에 둘러앉아 이웃과 소통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엔 기쁨이 넘칩니다.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며칠 전부터 어르신들하고 같이 시장도 보고 많이 준비했습니다. 어르신 맛난 음식 많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현대사회, 노인 일자리, 노인 자립 생활 등 많은 것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시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르신 존중과 공경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